강동주와의 케미가 가장 기대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김사부가 아닐까 싶은데요. 은근히 각 시즌의 남자 주인공을 맡았던 서우진과의 케미 역시 기대되는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사고로 인해 우진이 손을 다치지 않았더라면 함께 수술실에 들어가 멋지게 수술 실력을 뽐내는 두 사람의 모습을 보게 되었을 텐데 그 부분이 참 아쉽지 않나 싶지만 아마도 동주가 등장하는 이후에는 우진의 상황에 영향도 있을 것 같아 보이죠. 때문에 아쉽지만 해당 전개보다 더 멋진 전개로 함께 할두 사람의 모습을 기대해 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김사부와 서우진처럼 동주와의 상황이 예상되는 그리고 그 만남이 정말 기대되는 인물이 또 한 명 있는데요. 바로 강동주의 라이벌 도인범의 사촌 동생인 윤아름 선생이 그 주인공입니다. 사실 이전 시즌에서 도인범과의 관계가 밝혀지며 되게 흥미로운 상황으로 이어지겠다 싶기도 했던 윤아름이었는데 그저 아름과 박은탁과의 짧은 상황을 위한 도구로서만 사용된 건지 이후 도인범과 윤아름이 거론되는 일도 함께 함께하는 상황조차 등장하지 않았죠. 하지만 잘 짜여진 세계관을 가지고 있는 낭만 닥터 김사부인 만큼 강동주가 등장하는 이번 상황만큼에서는 해당 세계관을 이용하지 않을까. 큰 상황으로 등장하진 않는다 해도 도인범으로 인한 동주와 아름의 장면이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현재 윤아름의 장면들을 보면 환자를 돌보는 상황 이외에는 박은탁과 꽁냥대는 혹은 티격대는 모습만 볼 수 있는데 도인범과의 관계가 잘 이용돼서 동주와의 재밌는 에피소드를 꼭 만들어낼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고 사실 동주와의 상황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아름의 분량이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서 매력 있는 윤아름의 역할이 다양한 전개에 이용되었으면 좋겠네요. 10화 마지막 부분을 통해 박은탁에게 서러웠던 아름의 모습을 볼 수 있었고 그런 아름의 모습을 보며 의미심장한 표정을 짓는 장동화를 볼 수 있었는데 때문에 장동화로 인한 고구마 전개가 등장하게 될까 염려되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뭐가 됐든 윤아름과 관련된 흥미로운 에피소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윤아름을 생각하다 보니 남자친구인 박은탁 역시 오랜만에 만나게 될 동주를 너무나 반가워할 것 같은데요. 이들과 함께 첫 번째 시즌에 등장했던 수쌤, 오명심과 장기태, 그리고 남도일 선생까지 모두 만나 반가워하는 감동적인 모습이 너무나 기대가 되기도 하는데요. 만약 해당 에피소드를 통해 동주의 수술 장면이 등장하게 된다면 너무나 오랜만에 손을 맞춰보는 첫 번째 시즌의 주역들이 되지 않을까, 영원히 기억하고 싶을 명장면이 탄생하지 않을까 싶네요. 그리고 또 남은 사람들이라면 뼈선생, 박원장, 차은재, 신입선생들 그리고 차진만 정도가 있는데 앞에 인물들과의 상황보단 아무래도 플랜 B, 차진만과의 만남이 가장 기대가 되는 상황이죠. 김사부의 플랜 A로서 등장해 차진만과의 어떤 케미를 만들어낼 강동주가 될지는 모르겠으나 그 어떤 상황이 되었든 간에 차진만을 당황케 만들 거대한 상황을 만들어줄 동주가 될 것 같은데 강동주와 함께한 김사부에게 또 한 방 먹게 될 차진만의 모습이 등장할 거라 생각하니 벌써부터 가슴이 설레고 심장이 두근두근 하는데요. 큰 시련의 상황과 마주하게 될 차진만은 과연 어떤 반응을 보이게 될지 가장 기대되는 부분 중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리뷰가 끝났지만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 추가 녹음한 부분을 덧붙입니다. 해당 영상은 이전 업로드한 영상과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고요. 현재 알 수 없는 이유로 영상들은 문제가 생기고 있는데요. 때문에 부득이하게 영상을 재업로드하게 되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